밥 먹으러 안 오고 어디 갔었어? 너한테 그런 것까지 보고할 의무는 없을 텐데. 또 어디에 처박혀서 책 보고 있었던 건 아니지? 좀 바뀔 때도 됐잖아. 사람은 책으로만 살 수 없다고. 네가 사주는 밥으로 살아남는 게 더 어렵겠지. 너? 흥, 뻔하지 뭐. 사카인을 조사하러 간 거잖아. 그 메모만 봐도 알 수 있어. 근데 네가 그의 연구에 흥미를 느낄 것 같진 않은데. 그 사람이 한 짓은 불쾌하기 짝이 없고, 너야 뭐 솔직히 네 견해는 마음에 안 들지만 너와 사카이는 다른 부류니까 관점도 다르겠지. 이기주의와 허무주의는 다르니까. 흥미는 둘째치고 혼자 이 정도 규모의 실험을 남겼다는 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. 그리고 칭찬 고마워. 다만 난 지금 아카데미아로 가는 중이라 그런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. 학자로서 이념에 대해 토론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딨다고. 내가 알기론 네가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사카인이 20년 전에 네 아버지와 만났을 수도 있어. 뭐라고? 설마... 아니, 그런 거였다니... 그래서 사카인이 날 보고 낯이 익다고 생각했던 거야. 아버지가 사막에 갔던 것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. 아마 그럴 거야. 왕관을 깨뜨려서 다행이야. 앞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. 지식의 경계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어. 언젠간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겠지. 그게 인론파에도 합리적인 연구 방향이고. 또 그 얘기야? 정말 네 말대로 인간이 늘 지식의 함정에 빠진다고 해도 일이 꼭 그렇게 흘러갈 거란 보장은 없어. 그리고 일부 개체와 집단의 행동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. 사카이는 특별한 케이스야. 사카인을 막은 너도 마찬가지지. 이런 갈등 자체가 특별한 거야. 하지만 갈등은 현재만 벌어지지 않지. 너도 인정했잖아. 일부 개체라고. 모든 사람이 너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을 텐데. 그렇다고 해도 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야. 설득해도 소용없어. 뭐 이런 걸로 논쟁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가 당장 이해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. 옳고 그름은 더 이상 대화의 핵심이 아니니까. 알려줘서 고마워. 뭐? 그러니까 알려줘서 고맙다고. 못 들은 척하지 마. 일부러 그러는 거지? 감사를 표하고 싶으면 평소보다 3배의 성의를 보여야지. 다시 말해봐.